창의성, 혁신, 학습에 다시 불붙이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교육과 일에서 인간다움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우리의 일처리 방식의 리더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취약성은 끌어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치심을 인식하고 수치심과 전투를 벌여야 한다. 일터와 학교에서 인간다움을 찾는 과정에서 용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취약성과 수치심에 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음 갑옷을 부수는 파괴적인 행동이다. 현재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는 이유는 그런 대화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등을 돌릴 수가 없다. 만약에 등을 돌릴 경우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대담하게 뛰어들기를 원한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대담해 줄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여준다면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여기고 간직할 것이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리더, 완벽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2010년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CEO 50명이 참석하는 주말 워크숍에 강연하러 간 적이 있다. 그때 나와 함께 초청된 연사 중에 케빈 서레이스가 있었다. 당시 케빈은 시리어스 머티리얼의 CEO였으며 매거진에서 2009년 올리오의 기업가로 선정한 인물이었다. 케빈이 파괴적인 혁신, 관해서 강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나는 그와 처음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 둘 아직 강연을 하지 않았을 때여서 케빈은 나의 연구에 관해서 모르고 있었다. 케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가 비웃음 조롱 멸시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비웃음을 당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내었다가 실제로 비웃음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 경험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틀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자기 아이디어의 가치와 동일시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도 지나칠 것은 없고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개선하게 들릴 때가 많고 실패와 배움은 혁명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진화와 점진적인 변화도 좋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혁명을 갈구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종류의 용기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내가 인터뷰한 리더들에게 혁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케빈의 대답은 일과 교육에 관한 나의 통계와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과 조직들은 불확실성과 진짜 혁신에 따르는 위험을 견디지 못해요. 원래 학습과 창조란 취약한 것이잖아요. 충분한 확실성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공이 보장되기를 원하죠. 그러자 케빈은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들이 과감하게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연관된 무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밖으로 나가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에 케빈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정확히 어떤 연구를 하시죠? 나는 깔끔웃으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과 연관된 무엇을 공부한답니다. 수치심과 취약성을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호텔방에 돌아온 나는 연구일지를 펼쳐들고 케빈과 나는 대화를 기록했다. 두려움과 연관된 무엇에 관해서 꼼꼼히 생각하다가 바로 그 연구일지에 내가 적어둔 것이 떠올라서 일지를 앞으로 넘겨왔다. 중학생들을 만나서 교실에서 경험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에 작성한 인터뷰 기록이 나왔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배움의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했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고개를 주무거리며 소리쳤다. 그래, 그거야, 맞아요. 이 학생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선생님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교실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린다면 그거는 나쁜 환경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점수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락을 다시 읽고 케빈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니 눈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나 역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심장마비와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문 채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학생과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었다. 학자 입장에서는 교육제도에 문제점과 우리가 직장에서 발견하는 문제점이 거울에 비친 상처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두 문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교육자들을 위한 담론과 리더들을 위한 담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통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동안의 교사와 학교 운영자들 역시 리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업의 고위직 임원, 관리자, 책임자 역시 교사 역할을 한다. 어떤 학교도 어떤 기업도 창의성과 혁신과 배움 없이는 번창할 수가 없다. 창의성과 혁신과 배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놓아버리기다. 내가 연구해서 배운 것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학교 운영자들과 다양한 기업의 리더들을 인터뷰하면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참여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파괴적인 참여라는 용어를 쓴다. 창의성, 혁신, 학습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교육과 일에서 인간 도움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는 메시지가 우리의 일처리 방식의 리더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취약성을 끌어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치심을 인식하고 그것과 전투를 벌여야 한다. 케인 로빈슨 경의 리더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전환의 힘이다.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기계처럼 굴러가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을 버리고 지금 인류의 현실에 들어맞는 개념을 찾자고 그는 호소한다. 내 안의 창의력을 깨우는 일곱 가지 법칙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계라는 비유가 산업적인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유혹적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인 조직은 절대로 기계가 아니며 사람들 역시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관과 감정, 생각과 견해, 동기와 개인사가 있지만은 정부와 톱니들은 그렇지 않다. 조직은 어떤 물리적인 시설이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조직은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의 네트워크다. 일터와 학교에서 인간 도움을 되찾는 과정에는 용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취약성과 수치심에 관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은 마음 갑옷을 부수는 파괴적인 행동이다. 현재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는 이유는 그런 대화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등을 돌릴 수가 없다. 만약 등을 돌릴 경우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대담하게 뛰어들기를 원한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대담해 질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여준다면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여기고 간직할 것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직 문화. 수치심은 두려움을 낳는다. 수치심은 취약성을 견뎌내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또 결과적으로 참여와 혁신, 창의성과 생산성 신뢰를 파괴한다. 더 나쁜 것도 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를 경우에는 문제의 징후가 발견되기도 전에 수치심이 조직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 수치심은 집안의 힌계 밑에처럼 활동한다. 벽뒤의 어두운 곳에 숨어 살면서 집의 토대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부서진다. 그제야 우리는 벽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집안 이곳 저곳을 별 생각 없이 걸어다니기만 해서는 흰개미가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무실이나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본다고 해서 수치심 문제가 발견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그 정도로 명백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관리자가 직원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이나 교사가 학생에게 창피를 주는 장면이 금방 눈에 띈다면 그 조직에는 이미 문제가 심각하며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조직을 점검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수치심 문제의 징후를 찾아봐야 한다.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비난, 뒷담화, 편애, 욕설, 괴롭힘 같은 행동은 모두 수치심이 조직 문화에 침투해 있다는 징후다. 공공연하게 수치심을 관리의 도구로 쓰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리더의 지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동료들 앞에서 아랫사람을 비판하고 꾸짖는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기죽이거나 모욕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 있는가? 나는 수치심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 또는 기업을 본 적이 없다.
그런 학교나 기업이 세상에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다. 수치심에 관한 강의를 마칠 때면은 의뢰 교사 한두 명이 다가와서 자신이 날마다 수치심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고백한다. 대다수는 그런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들으면 자랑스럽게 그게 효과가 좋거든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수치심이 조직 문화의 기본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거나 억제될 때인 경우다. 대부분의 학교에 수치심이 존재한다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수치심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남녀의 85%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겪었던 매우 수치스러웠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들은 그 경험이 배우는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들이 들려준 경험담의 절반 정도는 이른바 창의성의 상처였다는 것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이 좋은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가 아니라는 말을 듣거나 평가를 받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집어냈다. 나는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본다. 미술 점수를 넌 협소한 기준에 따라서 매겨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너는 창조적인 재능이 없으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만하면 창의력과 혁신의 문제에서 그림인들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를 알수 있지 않은가? 기업은 기업대로 문제를 안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연구하는 기관인 WBI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 언어폭력, 위협, 협박, 모욕 같은 학대가 되어 분류되는 것. 2010년에 저고비 인터내셔널 WBI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근로자 약 5,400만 명 전체의 37%가 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그리고 WBI가 발간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했는데도 상사가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52.5%였다. 수치심이 관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목격할 경우에 우리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손이 세균에 오염된 것이나 다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수치심이라는 뜻의 단어 영어 shame이 she로 시작하는 시트와 비슷하다는 점도 기억하자. 시트는 시트 똥이라는 뜻이다. 수치심과 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 만약에 어느 기업의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 직원을 10층 팔고 자신이 느낀 수치심을 고객, 학생,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특정한 부서나 팀이나 개인의 국한된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곧바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수치심을 처음 배운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사람을 관리하고 교실을 통제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음이 자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수치심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창피를 주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다. 수치심을 표적이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위험해진다. 몇해 전에 강연을 마친 나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다. 저를 인터뷰하시죠. 꼭이요. 저는 재정관리 상담소로 일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하면 경악하실걸요? 나는 그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자기 회사에서는 분기마다 성과를 기준으로 사무실 자리를 고른다고 말해줬다. 최고의 성과를 올린 직원이 맨 먼저 자리를 고르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쫓아낸다. 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나왔다. 저는 지난 6분기 동안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죠? 정말이요.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환경은 처참합니다. 그는 다음에 벌어진 일을 털어놓았다. 최근 본교 성적이 공개된 후에 상사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문을 닫더니 당장 자리를 옮기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제 성과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의 성과가 제일 높든 말든, 자네가 이 사무실을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 무조건 나가게. 다른 직원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였죠. 상사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 사람이 강해지지. 그러면 의욕도 생길 거야 라고도 말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에 더우는 다른 일자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업무 능력이 우수한 편이고 일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겁주는 일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때 제 기분이 왜 그렇게 더러웠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더럽다. 똥이다. 시트. 시트라는 거지. 수치심. 그게 바로 수치심이죠. 쉐임. 고등학교 때보다도 더 심해요. 저는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생각이고 하늘의 명석과 고객들도 제가 다 데리러 떠날 겁니다.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나는 30대의 이벤트 플래너인 실비아 이야기를 소개한 바가 있다. 실비아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6개월쯤 전에 저랑 인터뷰하셨으면 딱 좋았을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수치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인터뷰에 지원했다고 대답했다. 수치심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비아는 얼마 전에 직장에서 자신이 루저 명단에 오른 사실을 알고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 2년 동안에 사장으로부터 베테랑처럼 훌륭하게 일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회사에 전했던 실비아가 처음으로 실수를 했다. 큰 실수였고 그 실수 때문에 그녀의 에이전시는 중요한 고객을 하나 잃었다. 그러자 사장은 그녀를 루저 명단에 올려놓았다.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승리자 명단에서 루저 명단의 맨 위로 이동했다. 실비아가 루저 명단이라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내가 눈살을 찌푸렸던 모양이다. 내가 뭐라고도 말하기도 전에 실비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유치한 방법이죠. 사장님은 자기 사무실 입구에 그드러나 화이트보드 두 개를 걸어두었어요. 하나는 승리자 명단이고 다른 하나는 의저 명단이죠. 실비아는 몇주 동안 아무것도 손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감을 상실했고 전혀 없던 결근도 했다.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나날이었다. 3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그녀는 사표를 내고 다른 에이전시로 옮겼다. 어떤 조직에서나 수치심이 커지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여를 중단하고 놓아버리기를 한다. 놓아버리기란 출석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더 이상 애정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스펙트럼 한쪽으로 가보면 놓아버리기는 거짓말, 절도, 부정행위 등 온갖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한다. 돈과 실비아의 경우는 놓아버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능력을 경쟁사에 넘겨줬다. 수치심의 징후를 찾기 위해서 조직을 점검할 때는 외부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한다. 조직 외부에서 주입되는 수치심도 리더와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어떻게 느끼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자매들이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형부가 공립 고등학교 교감인 만큼 일을 찾기 위해서 멀리갈 필요가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 교사가 되는 것. 엉덩이가 닳도록 일했다고.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근무 시간이 끝나고도 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러 다녔지. 난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실문에 실린 적이 있냐고? 없어.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야. 내가 아는 훌륭한 선생님들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면서도 자기 실적이나 상여금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야. 좋은 글씨를 새기는 방식으로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은 텍사스 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관행처럼 용인된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대동하게 나서서 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의 이상은 교사들이 더 잘하는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교사들이 하는 일을 예측 불가능한 행위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교사들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교사들 개개인의 진정한 발전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자. 게이지 칼럼을 나의 페이지에 올렸더니 수많은 교사가 댓글을 달았다. 경력이 오래된 어느 현재 교사는 다음과 같은 댓글로 내 마음을 읊었다. 나에게 교육은 사랑이다.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와 상상과 발견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수치심이 너무 커져서 혹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나 자신을 잃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육자로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럴 때 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조직과 과대에서 주입되는 수치심과 싸우는 사람들은 교사들만이 아니다. 변호사, 치과 의사,
금융업계의 종사자처럼 대중이 싫어하거나 악마화하거나 오해를 받는 전문가들을 만날 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자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눈을 한번 식혀들면서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 뭐 어때?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자유잖아.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상대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 식의 혐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개인과 문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수치심과 비난의 관계를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은 운전에 비유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반드시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나서기 싫다면 당신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비난은 수치심을 낳는다. 그 다음에는 상처와 부정, 분노와 보복이 생겨난다. 비난은 고통의 불편으로 내보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뭔가를 비난한다. 비난과 연관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은폐하기다. 비난과 수치심이 토대로 하는 조직 운영의 징후인 것처럼 은폐하기만 하는 수치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침묵시킨다.